오늘은 고혈압 특효제로 쓰이는 골담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담초는 뼈를 붙인다는 뜻으로 금개인과 수화침이라 하고 키 작은 나무로 크게 성장하지도 않아 좁은 공간에서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집 주변에 흔하게 심어져 있고 사찰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화 시기는 4월 초부터 노란색으로 피고 생으로 따 먹을 수가 있으며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부침개와 반찬 대용으로 활용해도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먼저 한국생약학회에서 골담초는 항신경통 관절염, 고혈압 심장신경 자극 감소, 이뇨작용의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골담초 꽃에는 말초혈액 순환장애에 따르는 청력 이상과 빈혈, 수면장애 갱년기 증상 및 두통이 동반될 때 사용합니다. 또한 꽃은 항부정맥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데 이용되며 심장에서 심근흥분과 신경자극을 감소시키며 심박동이 조절됩니다. 꽃은 건조시켜 2-3g으로 1일 3회씩 달여서 마시면 되고 생으로 소량씩 먹기도 합니다. 다음 골담초 뿌리 25에서 37g을 물에 달여서 혈압이 160 이상인 100명의 고혈압 환자들을 관찰하였습니다. 먼저 이 기고혈압에서는 저혈은 19명 유효 41명, 무효 1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혈압 3기 환자는 저효 2명 유효 7명, 무효 8명이었고 산후의 고혈압은 유효가 2명 무효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장성 고혈압은 저효 1명 유효 1명으로 총 유효율은 73%가 집계되었습니다. 골담초를 복용하고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한 것은 약 75%가 일주일 이내에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하였고 소수는 3-4주 후에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관찰에 의하면 골담초가 여러 가지 유형의 고혈압에 대하여 모두 혈압을 강화하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간혹 일반 양약으로서 낮추지 못하는 혈압도 낮출 수 있었고 특히 고혈압 2기의 환자에 대하여 그 효과가 비교적 매우 좋았습니다. 물론 소수의 환자에서 약을 복용한 후 혈압은 내려가지 않았지만 증상은 뚜렷하게 호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골담초 뿌리의 혈압 강화 효과와 복용량, 복용기간과의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25.9g을 복용하여도 효과가 없던 사람이 37g으로 증가시켰을 때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근이 손상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심전도 재검사에서 손상된 심근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치료 후 환자 방문과 지도 퇴원 또는 치료 완료 후에 환자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5%의 병내가 반년간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혈압이 다시 높아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골담초의 혈압 강화 효과가 비교적 강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혈압 강화 작용 외에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의 비례도 개선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실험 법제 방법에는 골담초 뿌리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얇게 잘라 햇볕에 말린 후 25에서 37g을 대추 넣고 물에 달입니다. 그리고 이 취한 즙액에 설탕 적당량을 넣어서 1일 2번 내지 3번에 나누어 복용하면 됩니다. 꽃은 4월부터 채취해서 그늘에 건조시켜 차로 달여 마시면 되고 부침개를 해서 먹으면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골담초는 미량의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게 될 경우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어 정량에 맞게 소량씩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극히 드물지만 피부가려움증과 두드러기 과민성 피부염이 나타났으며 복용 후 기침을 한 사례자도 있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